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또 예기치 아니할 때. 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어떻게 변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흐려지고 또 마음속에 진심으로 기쁨이 그냥 소멸되는 예, 그러한 마음을 느끼고 또 그렇게 얼굴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 기쁨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 기독교는 바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좀 심각하고 뭐 많이 우시고. 뭐 이렇게 얼굴 찌뿌리고 경고하고 회개하라 뭐 이렇게 나무래시고 이러한 분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큼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시고 늘 얼굴만 봐도 은혜가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그래서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린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기쁨을 항상 유지하지 못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내가 다시 강조한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상실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급하게 나올 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열쇠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열쇠가. 아, 그래서 또 급히 뛰어 올라와 가지고 그냥 막 허겁지겁 시간은 지금 바쁜데. 찾아봐도 뭐 식탁 위에도 없고, 뭐 책상 위에도 안 보이고, 가방 속에서도 뒤져봐도 없고, 이거 급해요 아주 그냥 초를 다투는 시간인데, 그래서 가만히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그책 속에 그것이 딱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겨우 찾은 적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그것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놓은 장소, 그 찾아야 될 장소를 잘못 봤기 때문이에요. 예.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뭐 웃는 코미디, 뭐 영화 자주 본다고 해서 진정으로 기뻐집니까? 그런 기쁨은 그냥 겉발림이에요. 잠깐 감정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은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환경적이 아닌 그러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행복합니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 좀 행복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행복함과 기쁨은 전혀 어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말이 해피 압니까? 해피란 그 말은 해프닝. 무엇이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해피한가 아닌가가 결정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외부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아니면 베드로가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며 이 빌리뽀서를 기록할 때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토굴 감옥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캄캄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환경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행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예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바울과 베드로와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요. 세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다가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는 삶을 살아요. 주위를 돌아다 보고 뭐 TV를 보든 신문을 보든 사람을 만나든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내면적인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 있다면 그 기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 그 성에 보면은 성 안에는 항상 깃발이 있어요. 응? 우리나라도 깃발이 있듯이. 예. 그래서 그 깃발은 뭐를 상징합니까? 성 안에는 성주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것이 왕이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그 성주 고유의 깃발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나부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기쁨이 상실되어 있다면 기쁨이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정말 외부적인 환경에 매이지 말고 내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삼각 생각,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찬송을 가져오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그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그리고 그들이 묶여 있던 팔과 발목에 묶여 있던 쇠사슬이 깨지고 풀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과가 다 풀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옥문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해방의 역사, 놀라운 그 자유함의 역사가 기뻐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간수가, 아이, 졸다가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뭐, 그러자 깨보니까, 아이, 옥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쿠, 이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에 법으로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당하는 벌을 그대로 간수가 받아야 돼. 거기에 뭐, 뭐, 자본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형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자결하는 게 낫겠다. 칼을 빼서 그냥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바울이 말이야. 나 몸을 상하지 말라. 상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이렇게 외쳐서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 걸 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간수들은 실제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감옥 속에 있는데 문은 열려져 있고 창고는 다 풀려져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간수가 바울 사도 신라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두려워 떨며 엎드리며 구원을 구했다 이건. 그때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그들은, 어, 참, 그날 말이에요. 침녀도 받고, 그날 바로 그 가족들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감옥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관이 그 간수들을 부르더니 이제 조용히 그 죄수들을 풀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어,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어찌하여 나를 신문하지 않고 무조건 가둬느냐. 너희들이 직접 와가지고 나를 풀어주라. 이렇게 담대하게 감옥에서 그 상관들을 나무래면서 당당하게 감옥을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기뻐할 때 놀라는 것입니다. 아,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신 자는 얼굴이 변화를 받아요. 예수님이 계신 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이 모두가 더 극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기쁨은 바로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는 기쁨이에요. 예. 대사능과 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은 너희는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다. 예. 그래서 극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마음 속에 내재된 엄청난 그 기쁨이 나타났다 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환란을 이기게 하는 그 근원이 바로 기쁨이에요. 말씀을 받는 기쁨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은 소원의 가운데서도 기뻐했어요. 우리는 조금 뭐 주식에 만약에 투자했는데 이게 조금 손해가 나면은 금방 그냥 상실하고 낙심하고 짜증이 나잖아요. 뭐 어때, 뭐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이 잘안 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초대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기꺼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물질, 이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집, 차, 자동차, 의복, 이런 것은 언젠가는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이제 그 집안 정리를 이렇게 가구 정리하고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입으셨던 그 옷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걸 입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러한 손해를 당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구한 보화가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림,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정성과 내 달란트, 내 은사도 드리고, 내 재능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내가 시간이 뺏기는 것 같고, 내가 돈에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대인 관계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보화가 쌓여져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슬퍼할 때 우리는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뻐하리라. 로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위의 환경이 좋아야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행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이 어떨지라도 어떠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우리가 머지 않아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만날 기약을 가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깊이와 그 고난의 시간과 또 모든 권한의 강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한을 허락하실 때 감당하지 못할 권한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고통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항상 안 좋은 손해를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과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사 이러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always, 늘 기뻐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시간에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그 고통과 고난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지나간 일 보니까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 피할 길을 주셨고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이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또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은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음? 마음의 화평,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약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음? 콜롬비아 대학병원의 교수인 다이아나 세무엘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기쁨을 누릴 때네 가지가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좋은 생활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생활의 리듬을 잘 타, 일찍 일어나게 되고 정시에 식사하게 되고 적절한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러한 건강에 유익한 습관을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면역력이 세 번째는 모든 어떠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그 반격하고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기쁨이 있게 되면 건강 장수를 누리는 비결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첫째는 우리의 뇌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뭐 전두엽도 있고 측두엽도 있고 응? 후두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또그 그 뇌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때맨 먼저 우리의 전두엽 이게 지성뇌라고 하죠 지적인 뇌인데 이 지적인 뇌인 전두엽에서 기쁨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분석해서 이것을 감정 뇌에게 뇌의 시상하부, 번영계라고 하는 뇌의 중앙부위에 있는 그러한 번영계 시상하부에 그 기쁨을 인식하는 것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의 시상하부에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확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 온 몸의 순환, 혈액 순환에 아주 놀라운 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환하게 붉어지고 환하게 생기가 도다오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혈액 순환이 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졸중 중풍이 걸리는 이유도 또 심근경색증에 걸리는 원인도 기분 나쁘고 두려워게 되면은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쫙 위축이 돼 버려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노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이러한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혈액이 수축이 돼요. 면역 기능이 쫙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문제가 있던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좁아지면서 갑작스럽게 혈전이 생성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중풍이 나오는 거예요. 뇌졸중이 걸리게 되고 부분적인 또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뭐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한쪽이 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심장의 혈관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증으로 심장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돌연사의 대부분이 바로 심장질환에서 오는 것. 심혈관질환에서 갑자기 40대의 그 한국 사람이 도련사 유리 세계에서 남보 아니에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참으로 경쟁사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으면 산책을 하거나 또 반려견이나 고양이를 쓰다듬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뇌라는 것이 아주 영리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뇌에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했어요. 뇌가 잘못되면은 뭐 우울증이 오고 뭐 마음이 좀 이렇게 어? 화를 내고 분노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몇주 전에도 뇌에 대해서 어, 그참 어, 뇌의 그 유전자를 깨우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기쁨의 마음이냐 평안의 마음이냐 이러한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뇌 세포의 DNA가 활성화되든지 좋은 긍정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DNA가 활성화든지. 되 아니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DNA가 활성화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즐거움 자체가, 양약이다. 양약이란 말이 뭐예요? 좋은 약이란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이냐 이거예요. 사실, 현대 과학이, 나중에 보면은 수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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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은 건강 장수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건강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곳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과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 증상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이냐 질병이냐가 이렇게 딱 결정지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또 과학자들도 그렇게 분명한 의학적인 결과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뻐하고. 미소 짓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아주 표식이 싹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응? <laughs> 늘 웃는 연습을 좀 하세요, 웃는 연습. 그러면은 여러분 건강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생활 리듬이 바로 잡힙니다. 대인관계 좋아집니다, 여러분. 응? 일소 일소 일로 일로 뭐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응? 일소, 일소는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일로, 일로는 한번 노하면 한번 늙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그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것이요. 진리요. 사실은 의학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아니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이 늘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가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좀 근엄하고 얼굴 찌푸리고 그냥 말이좀 무섭게 말이야 사람을 탁달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따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웃고 어? 미소를 잘 짓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러한 사람을 아이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어? 사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반려견들 보세요. 그 사람 금방 알아요. 내가 따라 야될 사람 아니면 경계해야 될 사람 어? 잘합니다. 그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나를 금방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 그의 얼굴 모습을 보고, 그의 태도를 보고, 기쁨이 있나, 아니면 기쁨이 없나. 이것을 보고, 아이들은 따를 것인가, 말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한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주빈으로, 그 가나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라는 게 얼마나 기쁜 장소예요? 어? 우리도 뭐 기쁘게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도 어떻게 합니까 아, 손에 잡고 춤을 추고 말이에요 어? 신랑 신부도 춤추고 그 주민들을 초청해서 춤추고 말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분위기인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춤을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졌죠 기뻐하면서 아, 그냥 아마 노래도 부르시고 아마 많이 웃으시고 기뻐했을 것이에요 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이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술이 떨어졌는데 그 물을 술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게첫 번째 기적 아니에요. 기적은 항상 기뻐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늘 기뻐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어느 가정을 방문하게 보면그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벌써 맞이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이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다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그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는 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찬미하며 서로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과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묶인 것들이 다 풀려나는 것이에요. 찾고가 풀려납니다. 여러분이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조안해서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이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경제적인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학업의 문도 열려지게 되고,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형통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건하게 된다. 이것이 요한 3서 1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대로 기쁨의 근원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게 하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기뻐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우리는 우리의 표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은 늘 기쁨이 넘치는 삶. 여러분 많이 좀 웃으세요. 많이 미소를 좀 지세요. 네? 여러분 억지로 미소 짓고 웃는 거 이게 요새 암 환자의 그, 그, 그 요법이에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 환자들 모아놓고 그 웃기는 그 코미디언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냥 막 웃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복 복장이 터지도록 웃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면서 웃는. 아 그리고 나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말이에요. 아니 면역 기능이 말이에요. 면역 세포들이 확 올라가요. T 세포, 자연살해 세포, 또 비면역 세포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 세포가 그냥 줄어드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 뇌라는 것은 우리가 웃을 때, 사실은 뭐 웃을 일이 없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웃을 때에 뇌가 속는다고 그래, 속아. 아, 야,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 다 예? 아, 기쁜 일이 있는 모양. 야, 그러면 빨리 시상하부에다가 빨리 전달을 해서 이 정보, 이 기쁜 정보를 전달해서 몸에도 알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면역세포들이 싹 올라오고 엔돌핀이 그냥 막 올라가면서 어 세로토닌,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그야말로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면서 암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화되고 당뇨도 좋아지고 모든 그 감염 질환들이 빨리 치유가 되는 그 치료가 속해지는 역사가 전천후 기쁨 그것은 환경을 통한 기쁨이 아니여 우리 안에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의 건강은 회복이 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어떻게 우리 안에 소유가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뭐예요? 나무세요.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혼자 스스로 노력하고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네. 걱정하고 염려하고 용을 쓴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저 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완전히 밀착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그 영양소와 물기와 모든 전해질과 이런 것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태양광이 있고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게 되면 얼마나 당도가 높은 과일이 열리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법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안에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예. 얼굴에 그것을 표현하면은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표적이 되고, 야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 좀 믿어야 되겠구나. 제가, 어, 젊었을 때, 20대 때, 어,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말해요 하, 아, 갑자기 얼굴이 그냥 태양처럼 기뻐지는 거예요. 응? 막 어딜 가든 싱글벙글,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 기쁠 일이 그렇게 있으세요? 아,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어, 건축 그 예정 헌금을 작, 작정 헌금을딱 했는데 내가 어렵게 광부로 와가지고 하, 이걸 너무 내가 과도하게 한것 같아서 매우 걱정되고 기쁨이 없어졌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약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리라 하고 즉시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어? 그참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고생하면서 그 막장 속에서 독일 사람들의 그 핍박과 그냥 막 부림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바쳤더니 그리고 차에 딱 키를 딱 꽂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둘기가 이렇게 쫙한 마리가 오더니 확 날리면서 그 본네트 위에 딱 앉더라 이거예요. 뭐 그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갑자기 그때 그냥 기쁨이 그냥 물밀듯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 아, 기쁨이. 이건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때부터 넘치는 기쁨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고 기뻐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기쁨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건 기쁨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인 선물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온유잡이, 양성충성, 온유절제 이렇게 있지요. 이 사랑 다음에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 내가 너희에게 내 기쁨을 주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이라 이거예요. 그 기쁨은 표현할 수 없는, 말로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어떻게 받으세요?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예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부모가 제일 기쁠 때 언제예요? 자식이 기뻐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자식이 정말 잘되고 기뻐하고 웃고 이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얼굴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어 느헤미야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퇴파되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얼굴에 수심이 차있을 때그 왕이 말해요 느헤미야야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에 차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실상을 말하고 하나님께 그 왕께 구했을 때 왕비가 거들어서. 그가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늘 기뻐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은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기쁨의 영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기쁨이 괜한 기쁨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그 기쁨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기록이 돼 있다고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응?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놀라운 병자가 치유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바로 항복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복할 때 얻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보다도 더한 단계 높은 차원의 복종은 뭘까요? 항복입니다. 무조건 항복이에요. 그것은 복종은 자의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낮춰서 자의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지만 항복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 하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시오. 내가 졌습니다. 일본군이 그 미군들 앞에서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 마음대로 하는 거 미군 마음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조건 항복해야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예요?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학 시험 봤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합격 자 명단에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름이 딱 나오면은 기쁨이 물밀듯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딱 겨졌다는 그것을 확신할 때 얻는 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나 이 기쁨을 빼앗겼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항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항복하기를 원합니까? 기쁨의 비결은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자리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여, 그 기쁨이 여러분의 교회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크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확증하면서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기쁨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합니다.